아, 빠진 것 같은데? 아, 젠장아. 아닌가? 있나? 오, 뭐 있어요, 뭐 있어, 뭐 있어. 오, 오랭이 아니에요, 오랭이 아니에요. 오, 뭐지? 오, 뭐지? 오, 이상한 거 올라와요, 이상한 거. 오, 으아, 자, 드디어 낚시의 천국, 낚시의 파라다이스, 제주 아일랜드에 도착을 했음둥. 네, 포인트까지 무식하게 걸어가지 않고 이번에는 택시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제주 공항에서 택시 타고 한 4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원래는 저기 빨간 등대가 있는 곳에 포인트를 잡으려고 했으나, 예, 지금 딱 봐도 저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저는 지금 이미 예고를 때린 대로 제주 아일랜드에 나와 있는데요. 딱 봐도 뭔가 분위기랑 때깔이 완전히 다르죠. 예, 여기는 제주 공항에서 가장 가차운 용담포구인데요. 오늘 어떤 놈이 나와줄지 소개팅을 기다리는 것처럼 무척 떨리고 설렙니다. 근데 사실 제주도에 와갖고 지금이 낚시가 세 번째인데요. 어랭놀래기인가? 예, 그거밖에 잡은 적이 없어서 개실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확실히 다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주에서 낚시하는 게 사치스럽다, 호사스럽다 생각하실 텐데 계산기를 때려보면 속초 가는 것보다 15,000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올 때마다 맨날 이렇게 날씨가 그지 같은데 아, 큰일 났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제발 비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오오, 입질. 예, 입질이 오고 있죠. 아이차! 새끼라도 어디 뭐가 달려있는지 한번 구경해보도록 합시다.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봅시다. 첫 고기로 어떤 놈이 올라올지 한번 얼굴 한번 구경해보도록 합시다. 어? 이게 뭐야? 이상하게 생긴 놈 올라왔어요. 저 뭐야? 첫 고기로 올라온 놈인데 이빨 보세요, 이빨. 이빨 보이시죠? 대박이에요?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번에 옛날에 잡았던 그거 같은데? 어랭놀래기인가 그거? 아, 이 새끼, 아이씨, 그지 같은 새끼. 아, 이 새끼가 밑에 엄청 많은가 봐요. 지랭이를 막 다 똑똑 잘라먹는데요? 여러분, 무섭게 생겨서 만지기도 싫어요.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잘 가거라. 야! 지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예, 지금 잠깐 사이에 안개가, 물안개, 해무죠, 해무. 해무가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0m 앞에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와, 무섭습니다. 어이 무쇼라. 지금 저 앞에 보시는 작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큰 방 쪽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예, 저쪽 작은 방파제에는 보니까 원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밑걸림도 조금 있고. 그래서 지금 큰 방 쪽으로 옮겼는데요. 입질이 지금 던지자마자 살짝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아까 잡았던 그 어랭놀래기 있는 것 같아요. 입질이 비슷하네요. 아, 이 먼 제주까지 와가지고 똥망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유, 어떡하죠? 아이, 뭐 계속 까딱까딱 거리기는 하는데 아이, 물진 않아요. 지금 지렁이 한 통을 다 썼는데 아이, 놀래기 한 마리밖에 못 잡았네요. 아이, 또 어마어마한 머리카락을 꼴고 오고 있습니다. 아이, 젠장아. 여러분, 보십시오. 모발. 아이씨, 땡씨. 와, 날씨 미쳤어요. 오전에는 그렇게 흐리고 춥더니 지금은 찜통 같아요, 찜통. 더 죽겠습니다. 아, 너씨. 딱 한 마리만 더 잡고 오늘은 기분 좋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더만 아이, 더럽게 안 나오네요. 아이, 미친 대기들. 아이, 어떻게 된 거야, 어? 뭐야. 그렇지. 헷가닥 물어라, 씨. 제발, 한 마리만. 아이, 젠장. 아, 저게 뭐야. 아, 우리 조금이
왕쪼꼬미가 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새끼손가락보다 더 조그만 것 같은데요? 일단 올려볼게요. 놔주도록 할게요. 엄마 데리고 와라, 엄마. 어? 아빠 나. 야씨! 용담포구 주변에 너무 잔잔바리 어랭이들이 많아가지고 지랭이들을 너무 따먹는 바람에 도저히 낚시를 할 수가 없네요.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고 내일 다른 포인트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낚시할 두 번째 포인트에 나와 있는데요. 예, 보십시오. 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이제야 제주에 온 것 같네요. 예, 물 색깔 보십시오. 아, 때깔 아주 죽입니다. 예, 저는 저기 방파제 위에 올라가서 얼른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주시 용담포구에서 낚시는 포인트 탐사 겸 살짝 찌끄려 본 거였고요. 예,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제주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에 지금 사전 지식 전혀 없이 그냥 예쁘다는 말만 듣고 왔는데요. 예, 지금 보이시는지, 예, 잘 보이시죠? 방파제 외항 쪽이 테트라가 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예, 저쪽에는 지금 던질 수가 없고요. 지금 외항 쪽이 다 이쪽인데, 예, 제가 보니까 이쪽으로다가 요 건너편 밑으로다가 전부 찌낚시 하시는 분들만 계시고, 예, 지금 제가 원투를 던질 수 있을 만한 쪽이 요쪽 내항 쪽, 예, 여기 내항 쪽밖에 없는데, 아, 여기에 멀리 던지지 않고 요 앞에 그냥 던져갖고 여기는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댕, 내항에서 깔짝거리니까 지금 낚시하는 맛이 전혀 안 나는데요? 아, 이쪽으로는 전혀 안 될 것 같고, 아, 던지면 이쪽밖에 없는데, 지금 이쪽 밑에는 찌낚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 큰일 났네. 어떡하죠? 여기 대포포구는, 예, 레저, 요트 관광이나 보트 관광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어쩐지 예쁘게 생겼더라. 저도 저거 타고 낚시 나가고 싶습니다. 아, 부럽네요. 어이, 대박. 어제는 날씨가 너무 거지 같아갖고 힘들었는데, 아, 또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것도 문제네요. 아, 지금 타 죽을 것 같습니다. 아우, 개 뜨거워요, 지금. 예, 거기다가 지금 바닥이 하얘갖고 눈이 시려가지고 낚시를 할 수가 없네요. 아, 미치겠네. 아이, 젠장. 여기는 어랭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서귀포항이고요.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섬이 새섬인데, 새섬과 부두 사이 물길에다가 지금 던져놨습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오오오오. 뭐가 있는데, 뭐냐 뭐냐. 뭐지? 아따, 큰 놈 물었다. 에이. 에이, 어랭이네, 어랭이. 에이. 입질 좋죠, 입질. 예, 던지자마자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어랭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이, 젠장. 제주도는 어디 가나 어랭이가 다친 것 같아요, 어랭이밭. 아이씨야, 아이씨야, 뭐냐. 얼굴 좀 봅시다, 얼굴 좀 봅시다. 아, 지금 여기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갖고 미친놈처럼 떠들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 또 어랭이네. 아이, 아이, 제주도에는 어랭이 천지 같아요. 아이, 자식아. 부모님 모시고 오거라, 부모님. 어? 으쌰. 우와, 이렇게 큰 배 움직이는 거 처음 봐요? 대박입니다. 멋진데요? 오. 여러분들, 신기하시죠? 와, 멋지구리 합니다. 멋지구리예요. 입질, 입질. 오, 커요, 커요, 커요. 아, 젠장. 아, 빠진 것 같은데? 아, 젠장아. 아닌가? 있나? 오, 뭐 있어요? 뭐 있어? 뭐 있어? 오, 어랭이 아니에요. 어랭이 아니에요. 오, 뭐지? 뭐지? 오, 이상한 거 올라와요. 이상한 거.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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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샤. 대박.
대박! 여러분, 쥐치예요, 쥐치? 어, 대박! 어, 여러분, 와, 엄청 큰 쥐치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어, 이건 어랭이에요? 어, 대박! 어, 어떡하죠? 아, 이거 집에 갖고 갈 수도 없고. 와, 대박입니다. 오늘 대박 쳤어요. 어? 이거 어랭이 아닌데요? 이게 뭐죠? 어, 아무튼 예쁘게 생겼습니다. 어머! 예,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잘 가보라! 예! 그나저나 이거 바늘을 깊게 삼킨 것 같은데 어떻게 빼죠? 이거 토끼처럼 앞니빨이 있어갖고 꽉 다물고 벌리질 않는데요? 어떡하죠? 아, 젠장 큰일 났네. 바늘 끊어야 되나? 바늘을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예, 죽기 전에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대박. 아이, 고마운 녀석. 잘 가보라. 뭐냐 무엇이 달려있나 또. 에이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조금이 어이 뭐죠? 어이 뭐지? 어,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이게 그거 아닌가요? 용치놀래기인가 그거? 아닌가? 에, 아무튼 엄청 예쁘게 생겼네요. 자, 잘 가거라. 야! 어, 입질. 어, 좋죠, 입질. 하하하하. 으쌰! 뭐가 또 달려있나 꺼내봅시다. 어우, 좀 힘 좀 쓰는데요? 뭐지? 에라이씨. 힘을 쓰긴 뭘, 젠장할. 어랭이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아주 조그매요. 자, 더 커서 오거라. 이야! 총알도 다 떨어지고 오늘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서귀포항의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엄청 빠르죠? 예, 네, 저는 어저께 낚시했던 서귀포항 제5부두에 나와 있는데요. 오면서 다른 포인트로 가보려고 했는데 택시 아저씨분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저기 흰 등대나 아니면 빨간 등대 있는 데 쪽으로 가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기 지금 보이시는 빨간 등대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아놨대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흰 등대는 저기가 다금발이나 돔 종류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기를 들어가려면 이 새섬 공원에서 이렇게 길이 낮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예, 테트라 위에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테트라만 싸져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갖고 저기 계단 있는 데다가 내려준다고 하네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할 필요가 있나 싶어갖고 예, 그냥 오늘 안전하게 여기 발판 편한 제5부두에서 또다시 객줄이 맷불지치를 한번 또 한 마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두가에 정갱이들을 많이 버리고 가셨는데 어저께 잡은 고기들 같아요. 지금 여기 정갱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 잡은 맷불지치 객줄이라고도 부르는데 살짝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 어저께 낚시 끝나고 조림을 사서 먹었는데 한 손바닥만한 거 두 마리 썰어주고 예, 그게 소짜인데 4만원 받던데요? 예, 제주도 사람들은 그거 객줄이 조림을 많이 먹나봐요. 예, 저도 어저께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제주 놀러 오시면 꼭 한번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지랭이 갈아주려고 올렸더니 뭐가 한 마리 달려있네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젠장. 아이, 첫으로 제스탱이가 올라왔는데요? 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지? 에, 아무튼 빨리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에이, 젠장. 이 새끼 때문에 반을 끊어먹었어요. 에이, 젠장아. 에이씨. 아, 굿모닝 입질이 시원하게 오고 있어요. 쭉쭉 당겨라. 쭉쭉쭉쭉. 그렇지. 어떤 놈이 올라올지요. 궁금합니다. 샥샥샥. 아씨, 없나? 점점 가벼워지는데? 아이, 젠장. 오, 있어요. 에이, 이게 또 뭐야.
에 어제 그놈이네. 놔주도록 할게요. 뿅. 에이. 아이 아까 그 새끼예요 또. 아이 진짜. 아니 이 새끼는 물 속에 얼마나 많은 거야. 어? 아 미치겠네. 야 이제 그만 올라와. 어? 그만 올라와 이제. 어? 꺼져라. 으쌰. 으쌰. 에이. 어 여러분 이거 다금바리 새끼 아닌가요? 오, 요 새로운 어종 같은데? 아닌가? 야, 아무튼 빨리 놔주도록 할게요. 잘 가거라. 뿅! 꿈과 모험에서 낚시의 천국, 낚시의 파라다이스 제주 아일랜드에서 3일 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제 낚시 인생 중에 예, 새로운 어종이 추가된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암튼 제주 아일랜드는 올 가을에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